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한 우물만 파기도 벅찬 게 현실이죠. 각자의 전문 영역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상생을 도모한다면 어떨까요? 기업 활력 시리즈 정현 기자입니다. 골프 관련 휴대용 기기를 만드는 이 제조업체는 기기 개발에만 전념하다 보니 디자인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디자인까지 확대하기는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디자인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선택해 기기 외형과 콘텐츠 표시 방식을 바꿨고 그 뒤 판매량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을 다른 기업에 맡겨 비용은 절약하고 성과를 낸 사례입니다. 서로 필요한 중소기업끼리 힘을 합치면 이처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문제는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술과 융합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업들한테 알리기라는 건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이렇다 보니 지난달 협업이 필요한 중소기업 간 만남을 주선한 자리에는 100여 개의 업체가 몰렸습니다. 시장에서 진짜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저희하고 협업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매칭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지난 3월 처음 시작됐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개념도 아직 좀 취약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이 좀 부족한데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라면 대학이나 연구소들만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취약한 분야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중소기업끼리 협업을 하면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런 만남의 기회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정연입니다.